함께하는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금요일 코너 뜨악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멋진 아이돌과 함께하는 교관님 김민경 씨.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어서 오세요. 독특한 이름으로 헌치라고 잘생긴 키와 얼굴로 탄탄하고 빈틈없는 라이브와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돌이죠. 크나크네 박승준, 김유진, 김지훈, 정인성, 오희주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크나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크고 박력 있어요. 예,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예. 아우 다 크네. 부럽네요. 자, 한 분씩 인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크나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리더구나. 지훈 씨. 네, 전 안녕하세요. 저는 크나크에서 보컬 맡고 있는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나크에서 막내와 기타 치고 노래하는 오희준입니다. 아, 희준 씨. 네, 안녕하세요. 크나크에서 마트형 맡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크나크에서 제일 큰 박승준입니다. 승준 씨 키가 189래요. 네. 와, 기본이 185가 넘으니까요. 네. 들어온 순간 모델들이 쫙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크고 있나요? 1cm 큰 것 같아요. 어우, 그래요? 데뷔하고 나서? 네. 네. 저도 원래 79였는데 네. 1cm가 자라가지고 180인데. 180이요? 네.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좀 아. 작아가지고 제가 아 180인데도 작아 보인다. 180이 진짜 큰 건데. 그러니까요. 네. 와, 엄청나다 정말. 정말. 그래, 오늘 또 네 이렇게... 하숙 치지 말아요. 잘생겼잖아요. 뭐라고요? 잘생겼잖아요. 역시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네. 너무 잘생긴 다섯 분이 오시니까. 아, 여섯 아닙니다. 분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여섯 분이요? 아, 나. 그럼요. 아이고, 참, 깜짝 놀랐네. 크나큰 이름 독특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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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 이거는 승준이 형이 이걸 봐가지고 우리 이름에 네. 대한 저희가 그 대표님 책상 옆에 칠판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크나큰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아, 뭘 그냥 적으시려고 했나 보다. 아, 우리의 네. 이름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우리의 이름은 아니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습실에 있었는데 직원분이 오셔서 큰일 났다고 팀명이 크나큰인 것 같다 이러셔서 직원분이 네 너무 충격을 받고 저희가 회사분들도 비상이 난 거죠. 말도 안 된다. 한 명씩 너네 팀명 20개씩 정해와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막 급하게 20개씩 막 찾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대표님도 그걸 창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막 투표를 해가지고 크나큰이 뽑히게 돼가지고 네. 투표를 했어요. 또 저희가 네. 그 처음에는 되게 좀 놀랬고 당황스러웠는데 네. 이제 이게 계속 부르다 보니까 크나큰. 이제 뜻도 네, 좋고 뜻도 이제 크나큰 사람이 되라고 하셔서 이제 지어주신 네. 이름이시거든요. 그래서 뜻도 좋고 일단 이제 좀 티잖아요. 요즘 한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네. 형용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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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서 우리가 형용사로서 이름은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 마음을 바꿨거든요. 중간에 네. 근데 유일하게 반대표가 한 명이 누구였어요? 네. 여기 유진이. 아, 근데 안 말 안 하고 있었구나. 유진 씨는 지금도 별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노래와 안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총합으로 딱 모아놨을 때 웃긴 부분이 굉장히 전 많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이렇게 가면 그다음 원래 저희 노래 이름도 지금은 노크지만 그때는 쿵쾅쿵쾅이라는 쿵쾅쿵쾅 영어로 그렇게 하면 KKKK 그래서 크나크네 쿵쾅쿵쾅 이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울었나요? 아니요, 전혀. 저는 되게 무덤덤 스타일이라가지고 근데 후보로 낸 게 로얄이에요. 에이, 크나크이 낫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엄청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인터넷에서 네. 잘생김으로 화제였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죠? 저희 누구죠? 팀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승준이 형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게 회사분이 보내주셔서 알았어요. 네. 인정해요 그러면? 뭐 기사가 떴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 그게 그 블로그 데뷔 예정이라고 예. 어떤 그 포털 사이트 네, 네. 포털 사이트에 거기에 올라왔구나. 네 거기에 올라와서 거기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회사분이 올라왔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SNS에서 처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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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그게 더 인기가 많으니까요. 또 같은 팀으로 이렇게 준비 네. 얼마나 했어요? 크나크는? 저희 다섯 명이 모인 건 한 2년, 2년 한 7개월 네,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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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제 3년 네, 가까이. 네. 라이브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스킬이 엄청나더라고요. 노래 부르시는. 아니 라이브 한곡만 해도 된다고. 오 진짜요? 제작진 쪽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한곡 정도만 하고. 그치 보통은 다 그냥 CD 틀고 하는데 라이브 자신이 있는데 매니저님이 굉장히 아쉬워. 저기 아, 감사합니다. 저기 매니저도 감사합니다. 커 저기. 여기 작으면 못 들어가겠네. 그래서 라이브 또 두 곡을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들을 노래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들을 수 있겠죠? 예예예. 예, 예. 조금 있다가.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니 인성 씨는 이렇게 귀엽다 되게 막 네, 열심히 할 거야. 네, 할 수 있어. 네. 막내 같지 오히려. 리액션의 제왕이야. 아 그래요? 리액션이 셨네. 제가 데뷔하기 전에. 네. 그 방청객 출신이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알바 좀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어디 저희, 어디 갔었어요? 그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네. 제가 거기 리액션 크게 있나? 네, 거기서 리액션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죠.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돈도 되고요. 돈이 돼요? 알바로? 네 알바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 가수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그 그쵸. 공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뜻하고 그런 거 프로그램. 네. 그래서 네. 그 공연도 보면은 저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가수를 꿈꿨으니까. 중간중간 네. 네. 사랑의 리퀘스트처럼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1라운드 미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탑. 5분 인터뷰. 네. 네, 이 코너는 리더의 책임감이 막중한 코너입니다. 멤버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 리더가 5분이 됐겠다 싶을 때 스탑을 외쳐주시면 되는 건데요. 지윤 씨가. 네, 정확히 5분을 맞추는 건 어려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초씩 더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분 50초에서 5분 10초 사이에 스탑을 외치면 미션 성공입니다. 저는 듣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이야기할 같이 거예요.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초를 못 세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셋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성공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네, 네 막 1초, 2초 사이로 막 맞춘 분들. 아예 실패한 분도 있긴 있지만. 좋습니다. 조식의 네. 스타트. 지렁이 즙을 먹고 키 큰 남자입니다. 승준 씨부터. 네. 오, 지렁이 즙이 뭔가요? 저희 실제? 진짜 지렁이 즙? 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너무 안 크고 너무 말라가지고 저를 좀 이렇게 크게 하고 싶으셔서 그 지렁이를 잡아서 즙을 내서 항상 이렇게 저녁마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먹고 키도 엄청 자라고 네 키 엄청 자랐어요. 그러면 집안에는 다 키가 크신 분이 안 계세요? 저희 아빠는 160 초반이세요. 어머니도 작으시고 네.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네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지금 먹으라고요? 충격이 있으셨어요. 네. 지렁이 즙 근데 처음 들어봐서 저는 네. 들어봤어요 멤버들.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 아니죠? 아니, 정말 제가 그리고 또 몸에 좋은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진짜 네. 몸에 좋은 거 좋아. 산삼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다 먹고 네, 냉장고 보면 파차, 호박즙, 붓기를 빼려고 이제 호박즙을 네. 먹는데 그 호박즙을 6팩을 먹거든요. 과다 복용으로. 아니 제가 얼굴이 없어지려 그래. 그러니까 진짜 말랐는데. 근데 제가 물만 먹어도 붓는 체질이라서. 아 진짜. 네 쇼케이스 날 중요한 날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붓기를 빼겠다 이래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더 부었어? 네. 지금은 하나도 안 부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끊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족발을 먹는다고. 우와. 아 이거는요. 제가 먹을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먹는 거 좋아. 네. 네. 근데 가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막국수를 이렇게 누워서 면을 꽂은 다음에. 어머나. 옆으로 빨아당겨요? 네. 네. 취미예요? 정말 가끔. 정말 가끔 그럽니다. 진짜 부럽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살 안 찌는 거 보면.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작가진들이 이렇게 가까이 스튜디오 안에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나는 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진짜요? 이렇게 와 동네 작가들까지 보통 다 이렇게 뒤로가 있거든. 그리고 얘기만도 잘 안 봐 우리를. 안 보는데 오늘은 무슨 집중력이 아주 다섯 명이 쪼롬이 앉아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 아무튼 승주 씨 만나봤고요. 네. 네. 포근하게 기댈 수 있는 연상이 좋다는 유진 씨. 저 아닌가요 그러면? 좋아하는데요. 연상을 그쵸? 좋아하는 이유가 네. 좀 제가 기대거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좀 의사소통이 좀 잘 되는 분이 좋아서 연상을. 몇 살이에요? 24살. 몇 살까지 가능해요 연상이? 전 30. 30까지? 역시 이렇게 아쉬워해. 아이고. 제가 딱 커트라인에 걸렸나요? 아니요 한참 넘었어요. 아니 근데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역사 스페셜이래요. 진짜로? 응. 아니, 제가 특별한 그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집이 거의 10시면 소등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국사 시간에 이제 되게 저희 한국적이거나 외국적인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역사 스페셜로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역사 스페셜을 보고 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세요. 진짜요? 네. 네. 본인도 좋네요. 기독교 신자. 네, 저도 기독교. 네. 아 그런 분도 있더라고. 목사님인데 기독교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너무 웃기더라고. 물어봤습니다. 내놓은 거지.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지윤 씨 만나볼까요? 네. 첫 인상이 센 남자 지윤 씨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센데? 근데 제가 그 무표정일 때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무표정은 다 무섭지 않나요? 근데 하나도 안 그렇고 약간 강아지상이에요. 정말요? 느낌이 애교 담당이거든요. 애교 담당이에요? 네. 아 진짜로? 어머 그것도 키가 봐야지. 저렇게 큰데 애교. 그러니까. 애교 하나 조금 보여주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여기 슈키라로 해서. 네 슈키라로 한번 해가지고 해서. 네 지금 2분 지났나요? 4분 지났습니다. 4분 슈키라 마이쉐. 귀엽잖아요. 아, 귀엽나요? 아, 저희만 귀엽나요? 죄송합니다. 나도 귀여워. 많이 하세요. 네. 그렇구나. 아니 술이 굉장히 세다고 지윤 씨가. 멤버들 제보에 의하면 한 네. 10병까지 먹는다고. 이거는 굉장히 와전된 얘기고요. 네. 그렇게까지 많이 못 먹습니다. 몇 병까지 먹어요? 저 한 3병. 3병. 왜 누가 10번까지 이게 제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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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 것 같아. 하고 시간! 오, 4분 47초! 4분 47초! 어? 땡이에요? 땡이에요. 네! 3초만 더 얘기했어도! 저희 리더가 아니에요. 저 잘못 봤어요. 3초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미션 실패입니다. 아쉽네요. 자, 바로 2라운드 시작해볼게요. 크나큰의 크나큰 멤버 선발 대회! 네, 가요계의 크나큰 존재가 될 크나큰. 그렇다면 크나큰에서 가장 큰 남자는 누굴까요? 지금 슈키라에서 가려볼 텐데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총 4개의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처음엔 멤버 5분 모두가 참여하고요. 게임마다 탈락자가 한 명씩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임을 잘 소화한 멤버 한 분이 크나큰의 크나큰 멤버로 임명해 드릴 겁니다. 네, 여기서 1등의 특전은요. 네. 소원 들어주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멤버들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소원 하나씩 적었죠? 예, 네, 적었습니다. 네, 그중에 1등의 소원만 이루어집니다. 와. 자 그럼 1단계 게임부터 가보도록 하죠. 파이 크나큰. 네, 이쪽에 통 보이시죠? 네, 네. 이 안에 큰 파이 4개와 작은 파이 1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네. 4분이 동시에 손을 집어넣어서 파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네. 작은 파이 하나를 고른 멤버가 탈락입니다. 네. 자, 크나큰 멤버들 이쪽으로 네. 헤드폰 벗고 네. 와주시고요. 네. 자, 준비됐죠? 네. 네. 시작! 남자들은 승부욕이 있거든. 우와 큰 거다. 큰 거다. 어머나! 자 승준 씨. 어머나 지금 어떡해. 지윤 씨. 한 분이 지금 못 찾았어요 아직도. 자 우리 막내 희준 씨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 내 1등 씻기. 있어요? 아니 없어? 없어? 한 명 없나 봐. 어머. 예. 승준이 형 먹은 거 아니야? 승준이 먹었나 봐. 진짜 없어? 거짓말. 예 아무튼. 네. 희준 씨 탈락. 자 바로 2단계 게임 가보도록 하죠. 숫자 네. 크나큰 빠밤. 네 저희가 책을 한 권씩 준비했습니다. 네. 살아남은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이 책을 펼칠 건데요. 자신이 펼친 오른쪽 페이지 끝자리 숫자가 제일 작은 분이 탈락입니다. 아 이게 다 복불복 게임이구나. 그렇죠. 네.
운이에요. 예, 제일 뒷장을 펼칠 필요가 없어요. 네? 왼쪽 아, 페이지 맞구나. 제일 마지막 자리 숫자가 커야 살아남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누구부터 가볼까요? 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희준 씨는 탈락이고요. 네, 네, 네. 이제 말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네. 여기서 이제 호응해드리겠습니다. 승준 씨부터 네. 한번 펴주세요. 빠밤. 오른쪽. 오른쪽. 153입니다. 그럼 3. 3. 3. 네, 3이고요. 자, 꼴찌 예상합니다. 자, 유진 씨. 유진 씨. 빠밤. 저도 3이요. 3. 오! 자, 무슨 3이었어요? 153이요. 똑같은 똑같은 데였어? 네. 자, 이번에 제, 인성 씨. 네, 1 나와라. 오른 어? 네, 아니, 다시 다시. 아. 오른쪽 페이지 7입니다. 7. 자, 지윤 씨 갑니다. 제일 작은 사람이 탈락하는 그쵸? 거죠. 그렇죠. 7보다 많이 나오면 돼요. 아, 1 나와라. 1. 3보다. 오, 159. 자, 이렇게 해서 승준 씨, 유진 씨인데요. 다시 한번 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승준 씨가 153, 유진 씨도 153이었는데 네. 우리 과연 승준 씨는 며칠씩 빠밤. 227입니다. 7. 자, 무조건 유진 씨는 8과 9가 나와야 되고요. 어떻게? 0이 나오면 탈락이죠? 네. 이리 와요. 빠밤. 어, 그림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되게 진지하게 침착해 봐봐 5, 아 9 오! 119 어떻게 되는 거 자, 제가 탈락입니다 해서 승준 씨가 탈락이네요 승준 씨 탈락 아 3단계 게임 키스마크 크나큰 아 내가 자신 있지 아 네 앞에 종이 보이시죠? 거기에 한 분씩 입술 도장을 찍을 건데요. 당연히 크게 찍어야 이기는 거겠죠. 입술과 입술 사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분이 탈락입니다. 아, 네, 지금 이 립스틱을 길이. 예쁘게 발라주셨는데 어, 웃지 마세요. 되게 무서운. 가리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저희가 따로 ENG 카메라로 또 찍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종이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찍어서 또 홈페이지에 사진 올려놓도록 3시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유진 씨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찍어야 돼요. 네, 그 와중에 지윤 씨, 인성 씨 발라주시고요. 네. 아, 어, 예쁘게 바르네 지윤 씨. 어, 암 거울이 어, 입이 커. 오, 오! 우리 유진 씨, 자 바로 찍어주시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아, 내가 이기는데. 오, 지윤 씨도 입이 커. 어, 커. 어, 아, 먹으면 안 되고요, 지윤 씨. 아, 어? 아, 자, 어,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작가님이 지금 재주시고 있고요. 네, 자. 자, 혹시 승준 씨랑 희준 씨도 해보고 싶나요? 네, 저도 해보고, 해보고 싶으면 그냥 번외로 옆에서 네. 한번 네. 찍어 발라 주시고요. 자. 네, 저 가겠습니다. 네. 네. 인성 씨. 우와. 오케이. 오. 자, 일단 유진 씨는 9.5. 오. 오. 아, 근데 입이 커요, 유진 씨. 나왔고요. 자, 지훈 씨. 지훈 씨가 8.7. 아, 그렇다. 자, 자 인성 씨는 씨가 8.4. 아, 자, 이렇게 아, 유진 씨가 승리. 아, 아 근데 우리가 아, 또 짧은 사람이 아, 탈락이죠. 인성 씨가 탈락이네요. 그렇죠. 인성 씨가 탈락하셨습니다. 네. 자, 네. 최종 두 분이 올라왔죠. 네, 누구 누구시죠? 자, 유진 씨, 지윤 씨가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자, 번외로 지금 하실 건가요? 우리 희준 네, 씨. 네, 한 번만 해보. 네, 한 번. 어, 종이 있나요? 어, 근데 꼴들이 되게 저게 꼴이라뇨. 제 모습이 안 보여. 같은 꼴 될 거예요. 잘 바르시고 아니, 저는 금방 바르... 우리랑 같은 사람이 될 거니까. 아니 다음 우리 또 라이브가 있는데 이 립스 립스틱으로 오 아 이쁘다. 자 펭귄처럼 가운데만 발랐어요. 입이 진짜 커. 우마. 눈 빠질 것 같아. 아 이준 씨 눈이 더 큰데요? 아 뭐야 약간 됐어요? 몇이에요? 생각보다 오 잠깐만 좀 10cm 넘을 것 같은데? 승진 씨 하실래요? 네 해보겠습니다 오. 자 입술 과연 예 과연 유진 씨가 발라주셔도 되고요 내가 발라주셔도 되고 아, 와 유진 형보다 작았어요 진짜 크다 아, 진짜 크다 희준 씨는 8.9 나왔습니다 아, 네. 오, 아까 유진 씨 더 컸었나? 예 진짜 크다 어 승진 씨 와 오 어? 좀 큰 것 같은데? 자 과연 몇인가요? 아~ 8.5 아 유진이 형 아, 진짜 크다 유진 씨가 직접 하마 하마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는 저희가 사진 또 따로 찍어서 네?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마지막 게임 가볼게요 머리 둘레 크나큰
네, 보통의 연예인들은 머리가 작은 걸 좋아하겠지만 뭐야, 유진... 오늘은 다릅니다. 지금 바로 머리 둘레를 재서요. 유진 씨하고 지훈 씨 중에 머리 둘레가 가장 큰 사람이 최종 1등이 되는 큰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아, 커야죠. 저 포기하겠습니다. 저희 크나큰이에요. 아, 네. 이거는 따놓은 당선을 아니, 나 언제라도 돼요? 이거 제가 그냥 1등인 거 아닙니까? 아, 내가 1등 되고 싶어요. 네, 지금 바로 우리 작가님이 네? 또 옆에서 재주실 거고요. 아, 제가요? 네. 제가 한번 재로 갈게요. 이거 민경 씨가 네, 뭐 가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잴까요, 그럼? 네. 누가 봐도? 어, 아닌데? 되게 작아요. 진짜 작아요. 작아요? 소주예요, 되게. 오, 작아요? 되게 소주예요. 오, 아, 작네. 이쁘다. 이쁘다. 오. 오. 빠밤. 걸그룹 같다. 57. 감사합니다. 네, 57. 걸그룹. 얼굴도 작고. 57하고 이러니까 걸그룹 같은데. 네, 지훈 씨. 우리 밖에서는 물티슈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했거든요. 자, 57. 과연 지훈 씨는요? 88. 이겼다. 88이다. 오? 몇이에요? 109. 어? 조금 아래로 재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밑으로요? 예. 109. 약간 잡아주세요. 네. 자, 유진 씨가 57이고요. 자, 지윤 씨는요? 어? 몇이에요? 57. 네? 57. 네? 똑같아요? 어. 똑같아? 똑같아. 그럼 유진 씨도 다시 한번. 그래요? 이게 진짜 네. 일이 없어. 둘이 박치기 이렇게. 어, 사이즈가 똑같아? 똑같아. 저도 근데 지윤 씨가 얼굴이 갑자기 웃네요. 예, 작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한다. 좋지. 유진 형이 워낙 작으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유진 씨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는구나. 아, 이렇게 재었어야 되는구나. 55. 아~ 55 나왔습니다. 형 네 센치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 자, 이렇게 해서 크나큰의 크나큰 멤버 선발 대회 1등은 지윤 씨입니다. 아, 제가 이긴 거예요? 네네네. 아, 맞네. 아, 감사합니다. 그 머리 커서 이겼어요. 굉장히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크나큰이네. 자, 그러면 소원입니다. 지윤 씨의 소원. 네. 뭐예요? 제일 먼저 씻기. 아, 내가 쓴 소원이랑 똑같아. 나도. 근데 여기에 작아? 지금 기간이 없어요. 어, 아싸. 네? 어, 탈락. 오늘만이다. 오늘만. 오늘만 네. 네. 아~ 제일 먼저 씻기로. 오늘 퇴근해서. 네. 아, 아, 오늘만이라도 정말. 1년이라고 해야지, 1년.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1위 할 때까지. 아, 그런 게 좋네. 아, 아무튼 제일 먼저 씻기 우리 지윤 씨의 소원 꼭 이루어주시고요. 아, 축하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승준 씨랑 동해 씨랑 뭔가 인연이 있다고요. 예. 아, 네. 슈퍼주니어 동해 씨랑. 네. 네, 동해 선배님이랑 저희랑 같은 헬스장을 다녔는데 그때 저희가 되게 연습생이었는데 동해 선배님이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네,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다섯 명 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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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솔직히 이름 외우신다고 저한테 갑자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네, 제 이름은 박승준입니다 이랬는데 다음날 오셔가지고 어, 승준이지 이러면서 막 웃으시네. 정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름 잘 못 외우는데 그요. 오, 진짜요? 어,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저희가 베스티 누나들 백업 댄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대기실에서 한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딱 드렸는데 어, 승준아 이러시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기억해주시다.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동해 선배님. 그랬구나. 아, 네. 맞아. 선배가 후배 이름 불러줄 때 네, 네, 네. 아, 진짜 그럼요. 큰 감동인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동해 형 되게 또 감동 오히려 또 오. 반대로 사랑이 한번 해요. 나중에 네. 또 들을 수도 있고. 선배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입술 또 빨갛게 이렇게 되게 수줍어 보이네요. 네. 최상씨처럼. 그러니까 아, 또 이런 또 인연이 있으네요. 아, 몰랐네요. 참 좁아요, 그죠? 거기 또 시원 씨도 같이 다녔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 시원 씨 못 만나 봤나? 아니요, 만났었고 두 번 정도 뵌 거. 네, 샤이니의 종현 선배님. 맞아, 맞아. 네. 민호 선배님. 민호 선배님. 네. 근데 거기 이제 동해 씨가 많이 또 재밌어요. 네. 네, 네, 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나큰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3라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업다운 노래방 도전 3곡. 네, 지금부터 노래방 기계에서 랜덤으로 노래가 나올 건데요. 어떤 노래인지를 보고 자신 있는 멤버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노래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박자가 바뀌거나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칠 거예요. 그럼 그 박자에 맞게 그 음정에 맞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노노노 누가 부르나요? 한 명만? 한 명만? 제가 부르나요? 예, 예.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인성 씨. 예. 슬퍼하지 마, 너도 혼자가 아니야, 너도 도전하다 내게 항상 빛을 내줄 건데 내 손을 잡아요 이제 반가워 기대 언제나 내게 힘들게
자, 간주고요. 딴딴딴딴. 내가 힘이 들 때. 자,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노래. 어렵네요. 아, 노래가 안 들리나요? 아니죠. 어. 아, 그건 아닌데. 롤링 슬로리. 내 노래가. 자, 누가 하나요? 진짜 어렵다. 저 지훈. 진짜 어렵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자, 리더가 부릅니다. I don't know you but I want you. 해야죠. 큰일 났네. 자, 외톨이. 네. 아, 오, 막내. 오늘 랩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귀를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타를 이거. 맡고 있는 우리 희준 씨. 집중.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둬 끊임없이 더 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에게 무서워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더 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 혼자에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어느 눈으로 하늘을 닦고 슬픔을 찍어주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깜깜한 음성에 난 전진 것 사명주의를 방황한 내 영혼을 잡는 힘을 찌르는 짤 보라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케인 내 방에 가면 상처로 길을 내는 소리꼬 내 잘한다. 맞아. 레준 씨가 성공하셨고요. 뭐 행복한 날을 행복한 날을이에요. 행복한 날. 자, 누구가 부르나요? 제가 부르죠. 인성 씨. 자, 인성 씨. 네. 오케이. 아, listen. 어, come on, come on. 어, 예. 아, 예.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자,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네. 네모의 꿈. 네모의 꿈은 누군가요? 형이지. 저 아니었는데. 침대에서 자, 희주 씨고요. 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 문군디. 네모난 책 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 뭐 네모난 교실. 아, 맞네. 아, 마지막. 어, 집중력. 굉장하시네. 아니 근데 다리는 왜 이렇게 들으면서 손이랑. 예. 아, 어렵네요. 아, 진짜 어렵다. 아, 오늘 크나큰과 함께 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라운드 성공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크나큰이 연습생 시절에 이 시간에 라디오 출연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어, 진짜요? 네. 저희 이사님께서 항상 저희 끝나고 가끔씩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시켜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아, 이 시간에 저희 라디오 스케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엄청 많이 했었어요. 예, 아, 아무튼 오늘 크나큰하고 함께 봤는데 아,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멋지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사실 저는 노래 잘하는 후배가 너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선배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다 좋지만 너무 잘생기고 했는데 노래를 못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나큰 감사합니다. 네. 정말 더 크나큰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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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우리 아쉽네요. 크나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이렇게 데뷔한 지 이제 2주 차인가요? 네, 2주 차인데 저희 이렇게 항상 그 청취하던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항상 그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장면들이 저희 눈앞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순박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나큰 다섯 분 그리고 민경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